화요일 날 가보세요. 자, 시작. 관계 부사는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 앞에도 선행사가 있죠? 응? 관계 부사 앞에도 선행사가 있어. 근데 뭐 선행사는 알다시피 다 명사나 대명사로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앞에도 명사나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 앞에도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데, 그때는 관계 대명사는 이 선행사를 사람으로 보거나 사물이나 동물로 보거나 아니면 사람, 사물, 동물 이렇게 봤죠? 근데 똑같은 명사나 대명사가 있어도 관계 부사는 이 선행사를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렇게 봐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선행사 자리에 더 플레이스가 나왔다. 뭐 이거는 관계 대명사적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사물이야. 관계 부사적으로 접근하면 이거 장소로 선행사를 보는 거야. 알았지? 사람일 때 얘는 who, whose, whom 이렇게 했지. 얘는 which, whose, which 이렇게 했어요. 선배님 뭐 듣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get, 없고, that 이렇게 했지. 근데 관계 부사일 때는 시간은 뭐야? 시간은 when이지? 의문사하고 똑같아. 장소는 where, 이유는 why, 방법은 how 이렇게 돼. 근데 이제 결정적 차이는 어차피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 둘다 앞에 명사나 대명사, 즉 선행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점은 있겠지.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게 결정적 차이거든. 결정적 차이. 알겠죠? 일단 요거는 들었지?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나오는데, I still remember the day we first met on the day.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자, 얘 없앴어. 일부러 없앴어. 자, 두 문장이지? 어? 두 문장인데, 관계 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이렇게 막 증명 과정이 있지, 증명 과정. 증명에서 결국 해가지고 공식이 나오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관계 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관계 대명사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그게 관계 부사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돼. 한번 정도 꼭 들어줘야 돼. 졸립지? 아니, 그랬어? 아, 졸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잘 들어놔야 되니까. 자, 이거 씹으면서 하세요, 이거. 알았지? 자, 나다 컸으니까 받을 수 있지. 너무 순간적이었니? 자. 오, 잘한다. 먹으세요. 자, 봅시다. 맨 처음에 이두 문장을 관계 대명사로 접근해. 나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한다. 우리는 그날에 처음 만났다. 공통 요소 뭐가 뭐야? The day, the day지. 오케이? 번거롭더라도 쓸게. I still remember the day. 자, 선행사 사물이고. 이게 무슨 격이야? 고민은 앞에 전치사 원 있는데. 전치사 있으면 목적격이지, 무조건. 그러면 위치가 되겠지? Which we first met.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리고 온까지는 써줘야 되지. 관계대명사는 하나 합쳤어. 예전부터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치사 온이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완전하다고 해서 불완전하다고 했어? 불안해.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불완전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 그래서 온, 위치 이렇게 할수 있어요. 번거롭더라도 쓰는 거야 그냥. I still remember the day we first met.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은 뒤에는 완전이었어, 불완이었어? 불완전이었지. 아니, 문자로 쓸게. 그런데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면은 이 뒷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불완전한 줄수 없잖아. 매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것마저도 헷갈리잖아. 이게 왜 온이 빠져가지고 완전한 문장인 거는 그냥 알겠는데, 매트 다음에 맷 다음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항상 선행사를 집어넣어 봐. We first met the day. 우리는 처음 만났다. 그날을. 말 돼? 안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때 meet은 타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 자동사로 쓰인 거야. 완전해. 오케이? 완자가 아마 이렇게 쓸 거야. 완전아? 아니? 한자 좀 하느냐, 오늘? 맞지? 어디,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 더 있나?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물가물해. 어떻게 해요?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드디어 규칙이 나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바로 뭐가 된다? 관계부사가 돼. 오케이? 그래서, I still remember the day. 자, 이제는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되니까 이 the day를 뭘로 봐야 돼? 선행사를 사물로 보는 게 아니고? 명사. 관계 부사를 할 거라니까? 사물로 보면 안 되고 얘를 이제 시간으로 봐야지, 시간. 응? 시간으로 봐야 되잖아. 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뭐야? 관계부사? When is when? When we first met.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음? 자, 관계부사가 나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완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순모형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편의상 이렇게 쓸게. 자, 관계대명사 다음에 여기는 완전한 문장 나와, 불완전한 문장 나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자, 그리고 전치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 불완전한 문장 나와? 완전한 문장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가 뭐가 된다고? 관계부사가 되는 거야. 이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 불완전한 문장 나와?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걸 써놓으세요. 가장 단순 모형이니까.
아니? 일단 뭐 써놓으라고 해서 써놨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아주 굉장히 유용한 팁이 돼. 알겠지? 잘 알아. 이건 되돌리기가 없나? 지우면 끝이니? 원래 컨트롤 Z가 되돌리기 때문에. 젠장. 되돌리기가 없구나. 아크로바트는. 어이가 없음. 아, 얘 클릭하면 없어지지. 아이고, 씨. 딜리트. 됐다. 자, 근데 이제 더 쉽게 가려면, 잘 보세요. 더 쉽게 갈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데, 이제 관계대명사를 건너뛰고, 이거를 관계부사로 한 문장으로 만드시오. 라고 한다고 해봐. 한 계단을 건너뛰어야 돼. 봐. 전치사 플러스, 이거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지금 이게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또는 명사잖아. 그지? 얘는 어차피, 관계대명사로 접근하면 얘는 앞으로 가서 뭐가 될 거야? 관계대명사가 될 거지. 그지? 이 전치사도 또 관계대명사 앞으로 오게 되지. 그래서 이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부분은 결국 얘네들이 관계대명사로 합쳐지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될 놈들이야. 그지?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싸잡아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봤을 때, 아, 얘 전치사 되고, 얘 전치사고, 얘는 관계대명사가 될 거야. 합쳐서 얘를 뭘로 보면 돼, 이제. 관계 부사로 가버리면 돼, 마음속으로. 오케이? 그래서, 아, 이 얘를 전명구라고 하거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 얘를, 아, 나중에 관계 부사로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 다시 해볼까? 지우고. 자, 두 문장을,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합치시오 하면은, 이 전명구, 이 부분을 뭘로 가버리면 된다고? 관계부사로 합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선행사를 사람, 사물, 동물로 보는 게 아니고 시간, 장소, 방법, 이유로 봐야 되지. 시간이니까. 뭐? 관계부사?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쉽지? 자, 에디치가 나온 이유는, 에디치가 나오는 이유는, 에디치가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아이씨, 번거롭다. 원래 이 뒤에 이 전명구가 있었어. at the time이라고. 근데 얘는 앞으로 가서 뭐가 됐어? 관계대명사가 됐지. 그지? 얘는 또 관계대명사 앞으로 와버렸지. 이 에디치가 뭐가 된 거야? 관계부사 when이 된 거야. 이해했죠? 계속 이렇게 설명할게. 이렇게만 설명해도 돼. 그래서 관계부사를 잘하니까. 이것도 in the place가 뒤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전명구가 뭐가 됐다? 그래서 리얼이 된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for the reason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 전명구가 앞으로 와서 뭐가 됐다? Y가 됐다. 다 이해했니? 이해 다 됐어, 진짜?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건 the way하고 how는 함께 쓸수 있어, 없어? 없지. 선행사 the way만 써주든 관계부사 how만 써주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죠? 체크. 볼까? 이거 뭐 여러분 봐봐. 아이고, 어차피 이거 관계 부사만 결정하는 거라서 쉽지. 쉽잖아. 관계 부사만 결정하니까 이런 때는 뭐만 보면 돼? 앞에 선행사만 보면 되지?
시간이니까 뭐? 왠? 자, 이것도 지금 다 관계 부사만 보자고 하니까 뒤에 찾아볼 필요 없어. 선행사를 장소로 보는 거야. 얘또 관계 부사만 하자고 하네. 선행사만 보면 되지. 이유니까 Y가 된다. 오케이. 풀으세요. 프랙티스. 너무 아쉬워요. 또 왜 하고 안 되잖아. 하우지. 안물 진짜 그 아직도 가나? 얼마나? 아 지금 알았어. 와요, 와요. 존댓말 붙였다. 네, 제가 존댓말 붙였는데.
야, 대장. 개망과고 진영이 알겠습니다. 버려. 네, 바로 지금 이거 있어요. 이거 없어. 다시 좀 해봐. 대충 보면 시키면서. 네, 근데 없어. 그게 들어갔어. 아, 네, 그거야. 거기일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고 아 정말 지금 이게 나랑 그런 거랑 똑같냐 그분이 진짜 지다 안 돼갖고 지식인을 검색했다 지식인에 물렸으면 다 보는 거야 지식인을 검색했다 내가 어떤 글이 살아 글 눌렀는데 확인해봐야겠다 잘하다 쭉 친구 그거 그날이 피곤 날이야. 아유, 내일은 가수님 왜 안 해? 내일이야? 내가 또 왜인이 그리지? 왜 안 해? 하고 있는 거. 맞아, 허 더 왜 있었어? 이제 다 쓰는 거 아니야? 그랬다. 그런 거? 뭐 없잖아. 얘들아 쓰레기 다시 줘. 아, 주라 이거 없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역시 지우야. 우리 책임이지. 끝까지 책임이지. 역시 지우이. 와, 진짜 성자 그 자체. 성자, 성자로. 괜히 교회 아들이 아니었죠? 괜히 교회 아들이 아니었죠? 정신교육 어렸네 이게 뭐야? 너 진짜 평상시에도 잘 안 풀어? 그래요? 그래 이제 처음 모르는 게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더 꼼꼼하게 풀어야 돼 앞으로 내가 맨날 지적해야 되겠어 아 시험만 잘 봐오면 뭐 하냐고 평상시에 나한테 항상 듬직함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근데 그래. 딱히 시험 잡은 거 그러니까. 예, 잠깐만. 그럼 지금 평상시에 이게 세고 있어. 시험 때. 나도 지적을 하려고. 알았지? 상처받지 마. 아, 아유, 앞으로 그 지훈이한테는 세인트 지훈이라고 불러줄 거야. 무슨 지훈이군요? 성자 지훈. 성자 지훈이야, 성자. 성자 지훈. 봅시다. 자 이거는 관계 부사의 문제니까 선행사만 보면 되지 시간이니까 왜냐 자 이거는 가장 쉬운 거지 더 웨이하고 하운 함께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행사만 쓰든 관계 부사만 쓰든 이것도 관계 부사 문제니까 선행사만 보면 되지 장소로 봐야 되겠네 where 이것도 관계 부사 문제니까 이유니까 why 자 여러분 이제 뭐 이니치 얘가 관계 부사가 될 거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뭐 더웨이니까 하우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오니치 이게 관계 부사가 될 거고 포이치 이게 관계 부사가 될 거니까 뭐만 신경 쓰면 돼 선행사만 신경 쓰면 되지 응? 장소니까 뭐 왜 얘는 어쩔 수 없어 그다음에 시간이니까 뭐
이유니까 뭐? Why. Why. 관계되면서만 잘 배워놓으면 관계 부사는 껌이야. 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전명구로 나와 있지 않고 된이 나왔지, 된. 응? 이렇게 부사로 나올 수도 있어. 특히나 이건 시간하고 장소일 때밖에 없어. 된이면 시간이잖아. 그지? 때때로는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대열이 나왔잖아, 대열? 이건 뭐야? 장소지, 장소? 어? 센스 있게 해서 얘가 이제 앞으로 가서 뭐가 되겠어? 얘는 when이 되겠지. 관계 부사 when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 대열이 나왔다면 얘는 앞으로 가서 뭐가 돼? 대열이 돼? 여기 나온 김에 설명하는 거야. 자, 이 전명구, 얘는 전명구로 나왔지? 응? 전명구가 얘가 앞으로 가서 뭐가 되겠어? 버리즌이니까. 전명구로 나왔지? 더웨이니까. 하우를 쓸 수 없지?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더웨이만 이렇게 써주고 합쳐주든 아니면 더웨이를 없애고 하우를 쓰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뭐 하우 써버렸지? 네. 큰일 나. 그는 나에게 그가 전화하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그러면 그는 말했다. 나에게 이게 나왔잖아. 나에게 뭐를? 이유를. 이게 되냐면 더 리즌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더 리즌. 그 다음에 관계부사 와이어. 당시 제 컴퓨터를 어떻게 고쳤는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저에게 이게 되는 거지. 어떻게 고쳤는지를. 이거 의문사 풀면서 써야 되는 거지? How to 써야 돼? How you fix?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How you 과거형이지? 뭐를 썼어? 더 웨이. 주어가 없으니까 안 돼.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지? 그게? 나는 처음 내 차를 운전했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나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운전했던 날을 이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더 웨이.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산 그게 그 이곳은 이다. 그러면 가게 이다가 나와야 되지. This is the store 하고 where 쉽게 아쉽나 우리 아무리 아쉽어 아니가